안녕하세요. 압도적 강의력 미친 관리력. 지난번 난닝구 구린 까만 반팔 앤드 황병 머리룩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는 박혜원 앤드 안경잡이 학자필 전보람입니다. 읽어주세요. 형용사 혼동 어휘 마스터하기 1탄. 마스터 되게 안 되게 안 돼. 안 되는데 공갈이지. 그러나 이 몇 개만큼은 맞출 수가 있지. 요즘 혼동 어휘 쏠쏠하더라. 파트 5에서 은근 많이 나와. 맞아요. 응? 헷갈리는 게 마지막에 두 개 남을 때.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해 보죠. 읽어주세요. Preferable? Preferred. 어떤 게 맞는? 쓸데없이 좋은 발음 전부랑. 아니. 자. 냅둬라, 나를. 내가 선호하는 거 아니야? 이제 선호하다 해서 나오는 형용사 아니야? 파생! 근데 형용사인데 able로 끝나면 형용사의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느낌인데 ed로 끝나면 아무래도 좀 분사라 그럴까? 이거 되어진 뭐 수동적 묘미? 그러다 보니까 얘도 명사를 꾸밀 수 있고 위에도 명사를 꾸밀 수 있는데 보통은 기본품사 우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더 기본적이고 더 형용사의 어떤 매지컬함 형태를 갖고 있는 애가 더 형용사 역할을 잘하지. 그러니까 나는 preferable을 답으로 할 거지. 어느 경우에도 말이지. 그렇게 하다 망하기 때문에 얘는 한쪽이 몰빵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쪽이 우세하는 거는 사실 보쌤. 네. 10중 8 정도는 기본 형용사가 이길 때가 있어. 실제로 많아. 많이 이기는데 이렇게 좀 싸움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돼. 자, 네. 바로 확인해 볼까? Tell me your preferable. Preferred store. 그냥 그거잖아. 당신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매장을 알려주세요. 선호하는 매장 알려주시면 거기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난 뒤에 거. 왜냐면 선호되는 매장이 맞고 선호할 수 있는 매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은 운빨이 터져 맞췄지만 뭔가 맞췄는데 맞추지 않는 느낌이야. 이 문제 정답 Preferred 맞지? 네. 왜 그런 거야, 뭐야? 이거 선호되는 뭐 이렇게 해석해서 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 그러면?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 우리가 preferable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게더 낫다. 이런 뜻의 의미가 preferable이고 preferred는 말 그대로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얘보다 이걸 더 그렇구나.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러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만약에 선호라는 걸로 얘기하잖아. 그럼 ED 붙여버려. 그렇죠. 그럼 돼. 선호하는 거든 선호되는 거든 알바 아니야. 그냥 붙여버려. 근데 preferable 같은 경우에는 전보람 쌤도 아마 얘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 이게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나아. 야,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미연의 병을 방지하는 게 나아. 이런 식의 느낌이잖아. 그 preferable to. 그래서 전치사 to를 쫄래쫄래 달고 다닐 때도 많아. 비교 지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preferred가 우세할 때가 더 많긴 하죠. 네. 뒤에 거 가볼까? 읽어볼까? Managerial? 아니면 manageable? 매니저는 부장님, 관리자. 관리자. 그러니까 매니저리얼은 관리하는 거야. 매니저블은 관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AL로 끝나거나 BLE로 끝나니까 둘다 형용사의 피가 펄펄펄 나긴 해. 그렇죠. 냄새가. 자, 확인해 볼까? 일단 예문으로. I'm looking for a 이거 포지션. 그럼 여기서 포지션은 어떤 위치나 입지보다는 일자리 같은 느낌일 거. 일자리나 그런 직책. 그럼 나는 좀 밑에 급 말고요. 경영직 직급을 원하네요. 뭐이 얘기인가 본데. 그죠. 관리직 일자리 원해요. 앞에 게 뒤에 게. 앞에 게 뒤에 게. 점프람 정답 공개. 네. 그럼 매니지어블은 어떨 때 써? 그냥 관리할 수 있는. 그죠. 뭐 관리할 수 있는. 근데 일자리를 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일자리가 내 관할에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관리해 볼수 있는 이게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무슨 직을 원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니저리얼이 이기는 그죠? 거죠. 관리직 일자리. 또 뒤에 거 가볼까? 센스랩 센서블이네. 건들지 마. 나 오늘 민감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secret, confidential 같은 의미로 이둘 중에 하나는 이거 얘기하지 마. 이거 기밀이야. 어따 이런 민감한 내용을 이런 느낌이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매우 좀 현명하고 뭔가 변별력이 있는 이런 식의 칭찬급의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봐봐. 이런 걸좀 외워야 돼. 확인해 볼까? Come up with는 뜻이 뭐야? 위로 같이 오는 거야? 생각해내다. 어? 떠올려내다. 그냥 네. 구상해내다. 그러면 we can come up with 이러한 솔루션. 우리 이러한 솔루션 만들어낼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결책을 우리가 근데 막 민감하고 민감한 비밀리 해결책. 뭐야? 그럼 정답 뭘로 가면 돼? 현명한 해결책? 센서버. 센서버 가면 돼. 그래서 센서버 현명한 거. 센서티브 완전 민감하거나 좀 약간 좀 뭔가 까발려지면 안 되는 느낌? 어떤 문서 같은 거. 자, 뒤로 가볼까? Advanced
young advance. 저강사들이 하다 하다가 이제 정신줄을 놨지. 아니, 어드밴스드는 형용사 역할이 될지 몰라도 어드밴스는 진보 발전이라는 명사인데 왜 저래? 아닌데? 어드밴스 완전 뾰로롱 매직인데 제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다 돼. 장난 아니야. 근데 제가 형용사로 쓸 때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겁니다. 예제. In case of cancellation,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notice is required. 이렇게 notice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notice가 무슨 뜻이야? 공지나. 공지죠. 알려주는 통보. 거. 통보. 그럼 봐봐. 정답 봐봐. 어? 그렇구나. 뽀돌이 어드밴스드는 어떨 때 쓰는 거야? 무슨 뜻이야? 뭔가 이게 최첨단 기술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럼 어드밴스는 무슨 뜻이야? 형용사 할 때? 사전에 미리 해달라. 이것은 콜로케이션급입니다. 네. Advanced Notice, 그러면 사전 통보. 너무 유명한 겁니다. 뭐 Notification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Advanced가 명사 앞에 들러붙으면 절대 진보에 지읒도 넣지 마서 그냥 사전에 미리 하는. 하나 더 볼까? Extensive하고 Extended. Extensive는 형용사의 피가 철철 흐르고 Extended는 동사에다 이디 붙여서 형용사화가 됐으니까 두 개의 싸움을 붙여봐봤죠. 제가 얘기했지. 아니야. 얘들은 완전 박빙이야.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완전 달라. 한번 확인해볼까? 네. I asked for extensive, extended deadline to my boss. 이렇게 돼 있어. 나는 우리 상사님한테 이러한 데드라인을 요청했다. 뭔지 볼까? 그래요. 익스텐시브는 그럼 뭐야? 뭔가 광범위한 거.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아주 많다. 이럴 때 쓰는. 익스텐디드는? 어떤 기한 같은 게 연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시기가 뒤도 밀리는 거야. 데드라인에 완전 빠짐이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extended deadline. deadline extension이라고 하는 복합 명사에서부터 기인하는 그런 어휘인데요. 자, 다 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외웠잖아.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보여? 네. 지금 우리가 extensible, 이제 extended를 정답했잖아요. 그럼 extensive가 되려면 아까 전 보람쌤이 추천한 거. experience, extensive experience, extensive knowledge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려. 뭔가 광범위한 지식 이런 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dvanced knowledge가 나와 있는데요. 전혀 다른 표현이긴 한데 생김새만 다르다. 뭔가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대용을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prior to라고만 알지 말고 prior를 따로 뜯어서도 형용사로 쓸 때 그것도 사전이란 뜻으로 장난 아닌 거 하나 외워놓고요. 아까 advanced로 전보들 쌤이 이걸 얘기해줬던 이걸 얘기해줬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코스가 수업과정 같은 건데 어드밴스 코스가 되면 그렇죠. 상급자. 실전반스러운 거야. 약간 비기너는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줄 때는 어드밴스 코스라는 표현도 쓰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정리하면 좋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것도 했었어. 그래서 sensible solution. 근데 sensible 뒤에 decision 같은 거 나와도 돼. 현명한 결정 이런 것도 괜찮고요. sensitive라고 하는 내용은 sensitive 뒤에다가 document. document 문서 뭐 report 이런 거 아니면 해도 돼. content 내용물 써도 information. 되고요. information 진짜 information 진짜 많이 오죽하면 빨간색으로 얘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 컴퓨터가. 그다음에 진짜 또 좋아하는 게 이제 confidential nature이라고 해서 nature이 자연이 아니고 어떤 본성, 성향 이런 특성과 기질 이럴 때 쓰는데 confidential nature이 되게 많이 쓰지만 sensitive nature이라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휘도 있을 수 있다. 정도는 그럼 매니저리하고 매니저업은 매니지업은 뒤에 직급이나 오히려 매니저리얼 스태프 이런 식으로 스태프 포지션 이렇게 직업명을 쓰거나 직급을 쓰시는 것보다는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규모의 자산적 행위라든지 사물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preferable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붙어주는 게 더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preferred를 하나 더 정리해 놓으시고 아까 preferred store 있었잖아요. 네. 진짜 많이 나오지 근데 네, 선호하는 수단 preferred means라고 해서 means는 보통 s가 주로 붙어서 명사를 쓰기 때문에 s를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걸 다시 정리를 잘해서 여러분이 외워놓으면 혼동어있는 좀 얼추 잘 풀 수 있을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1탄 했고 그 다음에는 뭐야? 네. 저런 것도 할까? 뭐 혼동부사.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 Steadily, consistently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지? 맞아요. 그런 걸 좀 하려고. 그런 걸 할까? 이런 생각도 있어. 네.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하는 거 있잖아.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거. 기출 변형 문제 풀이 이런 게서 문제 한 두 개 딱 띄워놓고 우리가 시간 제거 푼 다음에 짤막한 유도 인강틱하게 강사가 설명해 주는 거 들어도 쏠쏠할 거고 또 Q&A 세션도 한번 갖고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도 좋은 것으로 만나러 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